네, 두 번째 키워드는 깜깜이 단일화입니다. 깜깜이 단일화 선거 얘기겠죠. 다들 아시겠지만 내년에 대선도 있지만 부산의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부산 교육감 중도보수 단일화가 일찌감치 추진되고 있는데 깜깜이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위원회가 지금 6명인 중도보수 후보를 압축하기 위해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TV토론도 없었고 정책도 모르는 상황에 깜깜이 조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단체인 학생을 생각하는 부산 시민 모임은 이와 함께 중도보수 단일화 기구가 대표성이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단일화 추진위는 충분한 응답자가 나올 때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정책 발표회 등 소통 과정을 거쳐 다음 달까지 모든 단일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